국토전략TV? 최근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급부상하는 여행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숨은 보석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생각하면 무한한 사막, 거대한 초원, 그리고 황량한 고원지대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굳이 여행해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편견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풍부한 산악 경치와 함께 이곳은 기후 조건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건조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온대기후와 혼재되어 있어 아름다운 숲과 끝없이 펼쳐진 호수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유럽의 산악과 호반의 나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매우 선망받는 관광지로 최근 급부상 중입니다. 최근에는 키르기스의 수도 비슈케크와 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직항항공편이 개설되면서 여행객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 역시 매우 친근하고 한국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혼혈로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만큼 한국과 관련된 영화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상상이 가시죠?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키르기스스탄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인의 나라. 놀랍게도 이곳은 고려인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인구는 669.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330만 몽골 인구의 2배 정도의 인구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0년에는 540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 만에 6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키르기스인들은 동양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의 외향성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키르기스 인구의 대부분은 튀르크계 키르기스인이고 러시아인도 5.8%로 약 20명 중 1명 정도를 러시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인구 구조 속에서 한국계 키르기스인, 즉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17,000명의 고려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살고 있어 전체 인구의 약 0.26%를 차지합니다. 작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과 경기도 광주 일대에는 고려인들을 위한 집단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두 나라의 고려인 커뮤니티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튀르크계인 키르기스인들이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감정은 키르기스스탄의 행정 시스템이 점차 한국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고려인들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는 바로 엄청난 한류 열풍이 뒷배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폭발적인 한류 열풍.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이 나라 자체가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24세에서 27세 사이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540만 명에서 6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시청 강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한류가 인기를 끌어 현지에서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인기를 끌어 젊은 층에서는 한국을 가고 싶은 목적지로 또 일하고 싶은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의 우호국가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분증까지 한국이 만드는 상황.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에 만들어진 신생국가로 행정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2017년부터 한국 조폐공사가 제작한 키르기스스탄의 신분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폐공사의 최초의 해외 수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우호 교류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80%가 대통령제를 지지,
이에 따라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제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선진국이자 기본적인 평균 임금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현지의 우호적인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2023년 6월부터 양국 간의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한류 현상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커지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자체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목격한 구소련권 나라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소수 인구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과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것은 바로 문자 개혁입니다. 문자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자까지 바꾸는 상황. 구소련 권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모두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문자를 개혁한 나라는 카자흐스탄입니다. 키릴 문자를 알파벳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몽골은 기존의 키릴 문자 대신 자국의 몽골 문자로 개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키릴 문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문자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인구가 적고 나라가 성장하려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문자를 바꾸지 않으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국기에 들어간 빨간색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붉은색에서 푸른색 베이스의 국기로 디자인을 바꾸려는 계획까지 있을 정도로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국가적인 대개혁, 심지어 나라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국가 리노베이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도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이 긴장하는 뜻밖의 이유. 키르기스스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작습니다. 19만 9,9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22만 748제곱킬로미터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국토 면적이지만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입지를 자랑합니다. 바로 중국의 후방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이며 중국에서 가장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바로 맞닿아 있어 매우 지정학적 중요도가 큰 지역입니다. 실제 미군기지가 키르기스스탄 마나스에 2014년까지 운영됐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두 러시아의 영향이며 중국의 입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주 키르기스스탄 미군기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워낙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만큼 기득권 역시 친러 친중 성향이 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연결되면서 한국에서 송금해오는 돈을 받는 고려인이라던가 주한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시도하게 될 경우 가장 반대편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게 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이 한국과 친해지고 경제적 교류가 강화되는 이슈는 한국의 국익과 매우 긴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